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출입문입니다. 차량 차단기가 휘어져 있습니다. 오늘 오전 40대 남성 A씨가 차를 몰고 돌진한 겁니다. 피의자는 선관위 청사 차단기를 들이받고 이곳까지 들어왔습니다. 차에 휘발유를 부은 뒤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. 네, 허둥이 기계로 추정되는 차가 휘발유를 이제 추정되는 뿌리고 이제 방화를 시도했는데 경찰이 이제 신속하게 이제 그런 소화기를 뿌려서 막았고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허 후보가 대선 여론조사에서 빠진 것에 항의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관악청사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. A씨는 범행에 앞서 다른 지지자들과 함께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. 아, 그분은 우리 안면이 좀 없더라고요. 대구에서 오셨다는데. 짝정을 하고 오셨어요. 지난 17일에는 허 후보를 지지하는 4명이 관악청사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.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에 넣을 후보는 선관위가 아니라 각 여론조사 업체들이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JTBC 조혜영입니다.